我が行くは温州の彼方。アンゼル・シャトーディフ。하랑하랑하롱하롱파랑하랑입니다이번영상에서는지난영상에서이야기한대로암구랑에드몽단테스에대해서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이영상에서는페이트그랜드오더에대한스포일러가있으며일부이미지는이해를돕기위해넣은이미지가있음을미리알려드립니다암구랑진명은에드몽단테스입니다삼총사철가면의작가로유명한알렉상드르뒤마의또다른소설몽테크리스토백작의주인공으로19세기에쓰여진굉장히긴분량의작품이라고합니다실제사건을모티브로한작품이라고하며줄거리는젊고유능한항해사에드몽단테스가선장으로승진하고야쿠녀와결혼을약속하며인생의절정기에들어가려는순간온갖음모에엮이면서나폴레옹과연관이되었다며중재정치범으로몰려가서이프성에갇히게되었고그곳에서파리아신부를만나며여러학문을배운뒤병으로죽은신부의시신과자신을바꿔치기하여탈옥에성공합니다탈옥에성공한에드몽단테스는파리아신부에게들은보물을손에넣었고몽테크리스토섬의소유권을차지하여몽테크리스토백작이라는이름으로써자신을나락으로빠뜨린자들에게복수를한다는내용입니다소설자체는굉장한인기를얻었고전세계적으로알려지며여러개의각색작품들이만들어집니다그중일본과한국에서는암구랑이라고하는일본에서만들어진각색작품이유명한지일본에서는그덕분에에드몽단테스의또다른이름으로써암구랑이라는명칭을자주쓴다고합니다페이트시리즈에서는페고에서처음나타났으며페고상에서는첫번째어벤저로서등장하게됩니다완전히에드몽단테스의복수가중심이되는작품이기에복수자로서나왔으며결과적으로는플레이어를도와주는조력자로서나옵니다복수기는감옥탑에서울부짖는다라는이벤트에서정체를밝혔으며이이벤트자체도사실상일부메인스토리를진행하는데있어서외전과도같은위치로연기재림아이템이나배포서번트등이없어다른이벤트들과는달리오로지스토리에집중이되게나옵니다이이벤트자체는본래일부사장사계마무도시런던에서만난일부흑마마소랑이플레이어에게저주를걸어샤토디프에가둔뒤암구랑을시켜서죽게만드는계획이었으나마술왕을무시하고플레이어를구해주는모습을보여줍니다추가로설정상의이야기가존재하는데알렉상드르뒤마와는복수후에말년을보내는중에만났고자신의이야기를전해주어그것이소설이되었다는설정이있으며범죄세계에관련된어느탐정의라이벌인교수와도안면이있다고합니다페라미터는페고기준근력 B, 내구 A 플러스민첩 B, 마력 B, 그리고행운은불명입니다클래스스킬로는복수자 A 로자신이피격시획득하는 MP 를 20% 상승시키고자신을제외한후열을포함한아군전체의약체내성을 10% 감소시킵니다또한망각보정 B 로자신의크리티컬위력을 8% 상승시키며자기회복마력 D 로자신은매턴 MP 를 3% 씩획득합니다보이어스킬로는강철의결이 EX 로자신에게한턴간무적관통상태와공격력상승을보여세턴간약체내성을상승시킵니다이스킬은지옥과도같은감옥샤토디프에서탈옥해복수의인생을걸은그강철의정신과행동력이스킬화가된것으로통각을완전히차단초고속행동조차견딜수있는초인적인심신을얻는다고합니다두번째스킬은황금률레이로자신의 MP 획득량을세턴간상승시킵니다샤토디프에서만난파리아신부에게서전해들은숨겨진보물을손에넣고끝이없는재화와권력을얻은그는돈이궁하지않다고쓰여있으며이수치는
그 길가메시의 황금률과 동일합니다. 세 번째 스킬은 궁지의지의 A로 적의 차지를 한 칸 감소시키고 자신의 약체 상태를 해제, 스타를 최대 20개까지 획득합니다. 시아토 디프에서 파리아 신부에게 받은 많은 지식과 타고난 지혜에 의해 위기 국면에 놓이면 우선적으로 행운을 불러들어오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에스트라 클라스의 특수성을 합치며 본래의 캐스터의 클라스 스킬인 도구 작성 스킬을 B랭크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보고는 어벤저로서 소환된 본인 그 자체, 암구랑 몽테 크리스톤 미롤로지입니다. 죽음의 일은 도겸을 원념의 마력으로서 행사하고 모든 독을 거부, 정신감석계의 효과를 무효화하며 자신의 스테이터스나 클라스조차 은폐하고 거짓 정보를 모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수기의 삶, 몽테 크리스토 백작의 삶이 보고화된 상시 발동형 복으로 몽테 크리스토에서 찾은 성유물 열넷 도래의 효과로 얻은 능력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복으로 인게임에서 구현화된 호랑이여 눈부시게 불타올라라 앙페 샤토 디프입니다. 적 전체에게 강력한 공격과 오버차지 효과로 3턴간 방어력 하라, 5턴간 저주 부여가 있습니다. 보고명은 지옥과 이프성을 의미하며 다른 명은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모티브로 한 미국에서 만들어진 타이거 타이거의 머리만에 이용된 윌리엄 브레이크의 시 더 타이거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마테리얼 상에만 존재하는 또 다른 보고가 있다고 하며 그 보고는 기다려라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 아튼드리 에스페리에 라고 합니다. 아군 중 한 명을 빈사 상태라도 완전히 회복시키는 데다 모든 패라미터를 일시적으로 랭크업 시켜준다고 하며 감옥 타임 이벤트에서는 반복되어 언급했던 단어이기에 혼이 신체와 분리된 플레이어에게 걸어준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다고 합니다. 페고에서의 성능은 사실상 적절한 공격력과 스타 생성으로 괜찮은 대군 보구 서번트였으나 보구 카드의 색이 게임에서 버려진 색인지라 중간에서 겨우 껴있는 정도의 성능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치 카드의 MP 수급률이 낮지만 황금률과 퀵 카드의 수급률이 상급에 있기 때문에 아치 카드를 처음에 두고 뒤에 퀵 카드를 두면 나름대로 보구를 빨리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면에서 평가가 상위에 있다가 추락하는 에드몽 단텍스의 삶과 같지만 보구가 스타 발생과 방어력 감소가 메인이라는 최후의 동화줄이 샤토 디프에서 나오게 해주긴 했지만 몽테 크리스토의 보물을 아직 찾지 못한 시점입니다. 추천되는 예장으로는 퀵 성능업 예장과 MP 획득량업 예장이 추천이 되며 메인 딜러로 쓰기에 서포터 서번트들이 스타 발생을 많이 시켜 매턴 대략 35개 이상의 스타를 얻었다면 크리엄 예장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그 외 스타 버리 겸 보고 난사용으로 MP 획득량 업과 MP 선충전 효과를 가진 예장도 나쁘지 않을 듯 하네요. 인연 예장은 샤토 디프라는 예장으로 에드몽 단테스가 장착 시 아군 전체 퀵카드 성능을 15% 상승시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부 종장에서의 대사 하나로 그랜드 보이프렌드라는 별명을 얻은 서번트 에드몽 단테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아라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롱바롱.